리더십 인스파이어 프로그램 이번 세션에는요, 저희가 리모트 워크를 위한 성과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볼 텐데요. 성과 관리와 생산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역시 다시 한번 권 대표님 옆에 계시고요. 리모트 워크를 위한 성과 관리가 사실은 되게 저희 그룹 내에서 되게 중요한 토픽으로 대두가 됐었었어요. 근데 대표님 경험을 먼저 다들 여쭤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성과 관리, 그리고 원격 근무, 그 하에서 성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성과 관리 되게 중요한 화두인데, 저희는 사실은 저희 회사는 미션이나 비전 같은 것들은 없어요. 근데 목표는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목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앱을 만든다. 근데 앱에 대한 시안이 있고 그거에 대한 기능 정의가 다 있고 그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없이 얘기를 시작하면 사실 중구난방이 되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첫 번째는 완성된 그림에 가장 가까운 것들을 해본 사람, 그리고 완성된 그림을 시안을 놓고 논의의 시작을 거기서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모으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준비하고 뭐 중간에 뼈대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 완성된 시안,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아, 저기다, 저기가 목표다라는 것들을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제 살을 붙이고 뼈에 대해서 살을 붙이고 그거에 대해서 더 확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결과물에 대한 어떤 최종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목표로 지정하시고, 이제 살을 붙여 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팀원들이, 구성원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지,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걸 성과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예를 들어서 앱을 만든다 그러면 앱에 대한 시안을 그리고 MVP를 만들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디자인 시안이 아니라 글라이드 앱이라는 툴을 가지고서 아예 구동되는 각각의 화면, 그리고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화면에서 어떤 기능이 나오는지까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논의의 시작을 하는,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건이 방향입니다, 이런 기능입니다, 이 내용입니다를 갖고 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데이터를 모으고 방향 논의를 하고 디자인 설계를 하고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회사, 저희는 실리콘밸리 있잖아요. 다른 회사들이 너무 빨리, 너무 좋은 것들을 빨리 만드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는 어떤 서비스를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2주 안에 서비스 런칭이 돼요. 그 얘기는 해본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디자인을 만들고 기능을 만들어서 런칭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1년에 24개 정도의 2주에 한 달에 2개씩 만드니까 24개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는 거예요. 권 대표님이나 저나 저희나 뭐 몇십만 명 다니는 대기업을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성과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과 관리를 받고 중간 리포팅을 하고가 아니라 1년에 24번의 저희는 프로토타입을. 매달 목표 관리를 하고 그 목표를 밑하는지 안 하는지 팀이나 개인이나 성과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일반 팀원, 뭐 예를 들어서 팀장, 매니저급 이러면 그 역할이 되게 명쾌하게 정해져 있는 게,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몇 시간 일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제품? 저희 제품을 만들 때그 제품을 만들어서 팀원들로부터 박수를 두번 이상 받아야 된다. 팀장의 역할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런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 이 사람이 도움이 됐다고 박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룰들이 뭔가 스탠드업을 하거나 레트로를 하거나 이런 공개적인 석상을 통해서 그럼요. 데모데이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런칭을 하고 서비스를 만들 때 반드시 팀원들, 그리고 옆에 있는 팀원들, 다른 팀원들과 같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잘한 것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팀원들이 다 들어와서 박수치게 해도요. 그 사람이 이 일을 함으로써 충분히 내가 다른 사람, 다른 팀원, 다른 분들한테 박수를 받을 만큼 잘했구나라는 것들을 아니, 저희가 저도 얘기를 질문 해줘야 있어요. 저도 줌을 뭐 여러 수년 쓰고 있는데 그 박수치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세요? 원격으로. 박수 버튼 눌러요? 그게 아니라 진짜 원격으로 다 들어와서 박수치기. 리터럴리 이게 그냥. 왜 잘했고, 이게 어떤 이펙트가 있었고, 그래서 고객한테 얼마만큼 도달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팩트와 기능과 그리고 서비스를 갖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24번의, 예를 들어 직원이라 그런다면 24번의 이제 릴리즈 사이클이 있고, 거기에서 박수를 이제 받고 이런 과정들이
아, 내가 여기서 박수를 받았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 월급이 오른다거나 저한테 그럼요, 그럼요. 예를 들어 내가 승진을 한다거나 매니저가 된다거나 뭐 저희가, 이런 저희가 1년에 올해는 조금 다를 상황인데 코비드 때문에 네. 근데 1년에 작년에 저희가 200만 불을 그렇게 인센티브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RSU하고 스톡옵션 네. 빼고 그 아까 인센티브 그 비트코인 준다는 그 예, 예. RSU 아, 예 그러니까 네, 저희가 뿌린다는 그. 저희가 이 성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박수 받는 거 업무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박수만 쳐서 네.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 뭐 로열티도 그쵸. 증가하고 증가하겠지만 사실 저희는 돈으로 드립니다. 돈으로 200만 불에 대해서 박수를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충분히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을 올린 사람한테 저희가 그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죠. 저기 죄송한데 여기 나중에 동영상 편집할 때 그거 넣어주세요. 저기 네 아니 대답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 라이브인데 이거 그냥 넣어주세요. 팩케어의 권영애 대표님 연락처 딱 넣어갖고 아, 인센티브가 200만 불이래요. 계속 말씀하시죠. 네. 네. 저희가 심지어 저희 직원들 첫 번째 그 로열티를 더 증가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를 저희 중국인 직원들이 2018년도만 해도 저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위안화로 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월급에 100%는 아니더라도 뭐 50% 됐던 30% 자기가 비율을 정해서 그걸 저희가 구매해서 직접 그 자기 계좌로 쏴주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펫 서비스, 펫 헬스케어 서비스도 지금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건데요. 1년에 24개, 12개 정도의 서비스들을 저희가 신규 런칭을 해요. 그게 기존의 회사의 서비스에서 확장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사이드 프로젝트로.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자본금을 저희가 내드리고, 그러니까 스핀오프 시키는 거예요. 별도의 회사로 법인, 그리고 단순히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를 개발, 그러니까 디자이너, 개발자, 그거에 대한 심지어 자본까지 다 드리고 대표를 만들어드려요, 자회사로. 아, 그래서 대표님 예. 직함 중에 하나가 컴퍼니 팩토리라는 회사의 대표님이시군요. 예. 예, 예. 저희가 컴퍼니 팩토리가 팩토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회사를 만드는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저희 중국인 직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미국인 직원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직원도 마찬가지인데 평생 회사의 임플로이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충분히 자기가 세일즈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디스트리뷰터를 자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다고 치면 그거를 분사시켜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자본금도 저희 회사 돈으로 100% 지원해드리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드리고 세일즈를 하거나 디스트리뷰터를 하거나 로컬에 자기가 경험을 갖고 있고 거기서 오래 살았고 거기서 학교도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팔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만들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예.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을 아주 직접적으로 뭐 비트코인, 돈, RSU 가리지 않고 하시는 것과 또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으로 예. 아예 창업으로 심지어 패키는 제가 중국인 그 총경리 혹은 그쵸. 동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별도로 계세요. 그분이 홍콩, 셴젠, 광저우를 본인이 대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미국 지역의 로컬 디스트리뷰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큰 줄기에선 대단히 많이 공감이 되고 또 관심이 네. 가는 얘기들일 텐데요. 또 작은 줄기에선 저희는 매일매일 또 업무를 하고 매일매일 아침에는 또 리모트로 접속을 하고 업무를 보잖아요. 그래서 작은 관점에서 주기적으로 뭔가 성과 리뷰를 한다든지 피드백을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리워드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혹시 고민하신 영역이 있을까요? 저희가 업무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앱 서비스를 만든다, 헬스케어 앱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툴을 사용하고 어떤 시안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만드는 기본 템플릿이 있고요. 그 템플릿 따라서 만든다는 그런 시간과 기간과 어떤 책임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걸 만들었을 때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 플로우를 만들어놨어요. 네. 그냥 일을 본인이 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업무를 공유하고 아사나 같은 코다 같은 툴트에서 업무를 공유하는 이유는 저 이런 거 잘하고 싶어요. 저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콕 집어서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 일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자기가 보고서 만들고 자기가 뭐 발표 자료 만들고 강의 자료 만들면 사실 피드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드백은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이 일하는 옆 동료들, 옆 팀에서 이게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사실 팀장의 피드백,
같은 팀원의 피드백 그리고 옆 팀의 피드백이 이게 되게 원활하게 돌아가지고 네.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예전에 IBM 다닐 때 IBM이 직원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것들을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거나 어떤 뭐 비용 처리라거나 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네. 이거를 잘 찾고 잘 피드백을 해주는 게 성과 그러니까 KPI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지금 저희 팀에서 이래서 아까 그 KPI라고 말씀 잠깐 드렸는데 거기서도 상대방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이 됐고 내가 일하는 도움이 됐고 내가 이 성과를 만드는 도움이 됐다면 그 사람한테도 성과를 일부 별도로 책정해서 네. 주는 그런 프로세스, 내부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회사 다닐 때 아마 그런 프로젝트를 네. 했던 것 같아요. 이메일을 네. 참조해갖고 누가 가장 네. 전문가인지 특정한 타픽에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과를 주는 그런 것도 전 그 경험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했던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많은 이제 피드백과 긍정적인 피드백 또 잘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들 또 임파워가 되는 그런 부분들 많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리더로서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못 따라오는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실리콘밸리의 속도를 못 따라오는 직원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뭐 한국말로 저성과자가 되는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만날 수밖에 없고 리더로서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는 그런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국내의 여러 상황과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대응하셨을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저희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잘하는 사람이 잘한 방법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저성과자 혹은 이 업무 프로세스에 핏이 안 맞는 사람들이 어떻게 빨리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태스크 업무를 책임을 주면 어차피 자기가 못해보고 경험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잘 못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없고 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 혹은 회사 내부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잘하는 외부 사람을 초빙해서 그 사람의 노하우를 해서 템플릿을 그 사람이 했던 방법을 저희가 돈을 내고 받습니다. 그 노하우를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갈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사실은 삽질할 필요가 없고 데이터를 게더링하거나 아니면 그 베스트 프랙티스 찾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두는데 그 시간을 저희가 최소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성과자가 혹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의 플로우나 프로세스 그리고 잘했던 사람의 경험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잘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 회사의 성장을 못 따라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업무의 한 50% 정도는 사이드 프로젝트나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네. 물어보고 그거를 예, 그렇죠. 오퍼튜니티를 만들어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저희가 A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 회사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글의 헬스케어 팀한테 우리 이런 것들을 하는데 혹시 내부에서 이거를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 저희가 서포트하겠다. 혹시 이렇게 한번 콜라보레이션 해볼래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하세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 팀에서 저희가 작은 회사인데도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저희 회사를 알리는 부분이 하나 네. 있고 두 번째는 거기 현지에 있는 현업 팀원이 사실은 기존에 잘할 수 있는 것들은 회사에서 방향이 쭉 가는 방향이 있고 사이드 프로젝트도 분명히 진행하는 그쵸? 분명히 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담당자가 자기를 쇼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시너지가 날 텐데 하나는 현직에 있는 분이 자기를 쇼잉해서 프로모션 받을 수 있는 자기가 성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하나 그 두 번째는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좋은 인력을 하이어하는 거는 네. 기존에 있는 회사에서 그거를 잘 못하거나 나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구글에서는 못해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해볼까 이런 기회를 저희가 네. 두 가지를 결국 보고서 성과와 인사를 네, 본인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 아니면 이 회사 밖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네. 기회를 저희가 드리는 거죠.
아마 저희가 지금 리모트 환경에서 원격 근무 환경에서 성과 관리나 스타트업에서의 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의 성과 관리 부분을 많이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영역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프로젝트 관리 영역이에요. 지금 뭐 물론 22번의 프로젝트 릴리즈 이런 릴리즈 사이클이 대단히 짧은 회사이긴 하신데요. 어떻게 그 과정을 관리하시는지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고 특히 이제 비대면이고 저희가 뭉쳐서 일을 하지 않잖아요. 워룸에 같이 앉아서 프로젝트 룸에 앉아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제품 전체의 개발을 사이클을 관리하시고 진척을 확인하시는지 또 리드하시는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툴을 굉장히 잘 사용한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사나나 코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관리 툴이고 뭐 GitHub 같은 거는 개발 쪽에 뭐 이슈 관리나 소스 관리는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저희는 가장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발자가 됐던 디자이너가 됐던 저희 기획자가 됐던 그 누구더라도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 그리고 최종 아웃라인을 가장 비슷한 것들을 해본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게 한국에는 잘 쓰신지 모르는 링크드인이에요. 링크드인을 검색을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해봤거나 그런 프로젝트에 인기지먼트 된 사람을 찾아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네. 메일 드리기도 하고 연락을 해서 그분의 노하우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회사에서 3개월 걸리고 두 달 걸리는 걸 저희는 2주 만에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봤던 사람을 찾고 근데 사실은 기존에 없던 것들을 기존에 아이디어조차도 없던 것들을 찾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쪽 필드에서 완전 대가나 아니면 정말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받습니다.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이거 하려면 누구를 찾아가면 됩니까? 어떤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면 됩니까? 하면 그분이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right person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해주냐면 내가 내 친구가 이런 걸 비슷한 걸 해봤거든 혹은 이건 알거든 이건 전문가거든 얘를 한번 찾아봐. 찾아가봐. 내가 연락해줄게. 이런 걸로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 정말 해본 사람, 잘해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저희가 프로젝트에 잘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다, 뭐 위험 관리다, 뭐 기존에 계속 이슈 관리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서는 장기전으로 큰 프로젝트를 2년, 3년짜리 프로젝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합니다. 심지어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무슨 고객이 어떤 요구사항이 저희 고객이 새로운 기능에 대해 새로운 타스크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게 이틀 안에 우리 회사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릴리즈가 예. 아예 그러니까 기능 자체를 프로덕션으로 가는 예. 것까지 기능 자체를 이틀 안에 개발해서 그 고객한테 주지 줄 수 없다면 저희는 시작도 안 합니다. 우리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4주 걸릴 수도 있고 3주 걸릴 수도 있잖아요. 저희 고객이 요청한 그쵸. 그 태스크가. 근데 지금 생각해서 3주지만 실제 해봤을 때 4주가 될지 8주가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 8주가 지나면 고객의 관점 고객의 니즈가 바뀌거나 네. 관점이 바뀌거나 기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틀 안에 해서 고객한테 드릴 수 있으면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짓궂은 질문을 드리면 네. 지금 되게 캘리포니아 하늘처럼 되게 아름다운 얘기만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말아먹은 경험을 좀 얘기해 주세요. 프로젝트 저희가 프로젝트가 폭파되는 경우도 있고요. 팀이 다 나간 적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데 이게 원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 고객이 기능을 요구를 했는데 이런 거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저희 직원이 3명이 한꺼번에 나간 적도 있고요. 예, 예. 거예요? 왜냐면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니까 바로 나가죠. 그때는 되게 쿨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겁니까? 어쩔 수 없죠. 예. 원래 그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 리모트로 예. 붙잡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왜냐면 사실은 저희가 되게 환경이 어쩔 수밖에 없는 게 페이스북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네. 구글도 있고 너무 좋은 회사들이 하네. 많아요. 바운더리 서비스나우도 있고요. 뭐 아더비도 있고 너무 좋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저희 회사를 굳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돈을 더 준다고 할 수도 없고요. 왜냐면
어도비 막 이런 데에서 뭐 서비스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만약에 5만 불 더 예, 연봉을 올려준다 그러면 여기서는 10만 불 네, 불러요. 입금해 주죠. 예. 네. 그거 두 배 부르고 막 세 배 부르고 이렇기 때문에 돈으로는 꽂힐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저희 회사에서 해주세요 했는데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걸 하다 이제 말아먹어서 아, 네, 안 되겠구나. 네, 팀이 폭파되는 거죠. 네. 좋은 표현인데요. 팀이 폭파. 폭파되고 나가고 뭐. 네. 앞으로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들을 남들이 보면은 정말 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혹시 지금까지는 성과 관리나 뭐 회사도 차려주시고 비트코인도 지급하시고 별의별 거 다 해보셨잖아요. 네. 안 해본 거 있다. 팬데믹 이후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인파워먼트를 하고 성과를 더 내는 방법을 채찍을 해보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헬스케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한국에서는 많은 그 정책적인 정부의 네. 규제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헬스케어 하면 다 범법자예요. 네, 네. 사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리모트 진찰 원격 진료는 안 되겠지만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국에 좀 깃발을 꽂고 저희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예, 기회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만들어 네,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성과 관리 방법을 가지고 또 좋은 성과를 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권 대표님하고 리모트 환경에서의 성과 관리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네, 긴 시간 계속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저희 세션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시 40분까지 Q&A 세션을 진행을 할 텐데요. 다시 한번 긴 시간 투여해 주셔서 투자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많은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수백 명이 들어오셔서 끝까지 잘 보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갈 텐데요. 저희 홍한표님 질문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글로벌 회사의 경우에 시간대가 각각 다른 근무자들이 있을 텐데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시간 관리, 일정 관리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대표님. 사실 이거 일정 관리나 성과 관리나 다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표는 사실은 주말에는 거의 일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저는 주로 샌프란시스코에 그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 일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요일 날 오후 5시가 한국의 월요일 날 9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요일 날 오후 3시쯤 되면 벌써 회의록 준비하고 이번 주에 할 일 준비해서 업무 모드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있는 저희 팀원들이 세일즈 팀원들이 안 하고 있느냐? 다 같이 타면 일요일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거를 책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성과로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 한 일이 성과가 있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갖고 그냥 알아서 하게 합니다. 근데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성과를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선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하는 사람한테만 몰리고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또 한국 특유의 정 같은 것들을 종작해서 정확한 측정이나 보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매달 평가를 해요. 근데 매달 평가를 하려면 매주 실적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공유하고 한 일을 공유하고 완료된 일, 잘한 일들을 공유해서 저희가 박수를 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성과급을 측정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게 6개월마다 한 번씩 저희가 프로모션해서 진급을 시켜요. 그러면 성과급도 받죠. 진급도 시킨다. 물론 그게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도 있지만 저희가 일 잘하고 일이 몰린 사람은 승진시키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그분이 일이 몰리지만 그거에 대한 베네피트는 확실하게 챙겨드립니다. 물론 그거를 원하지 않는 부분도 계시고 자기가 여기서 요만큼만 할래라고 하시는 분은 저희가 더 푸시는 하진 않죠. 근데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계속 프로모션 시키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고 그게 책임과 역할을 드립니다. 근데 그 베네피트는 반드시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매달 박수를 쳐서 모든 분들이 화상회의에 들어왔을 때 이분이 왜 잘했고 왜 박수를 받고 그게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분이 자기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때 이게 왜 잘했는지를 분명히 공유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그거를 본받아서 따라할 수 있게 그게
리포트가 됐건 템플릿이 됐건 프로젝트 그 회고록이 됐건 그렇게 공유를 합니다. 네. 아마 박진숙님께서 주신 질문도 유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제 지속적 원동력을 받아서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데 원격 근무하면서 어떻게 내재적 보상을 할 수 있을까? 답변이 있을까요? 저희 그 이건 실리콘밸리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을 작게 가지면 프로젝트를 작게 가져가고 짧게 가져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지만 성공하는 경험을 드리고 작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경험을 드려서 그 성취감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내가 하는 팀이 내가 같이 하는 일하는 팀이 아 일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느껴야 되는데 네. 이게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한 사람한테 몰려서 그분이 번아웃되면 그 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을 짧게 가져가고 일을 심플하게 가져가는 이유가 성공에 대한 경험을 성취감으로 가져가는 이유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박수를 쳐주는 이유는 이 사람이 잘했다는 것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경험을 가져가게 합니다. 아마 또 작은 성공을 하면서 고객한테 피드백도 빨리 받고 네. 그 피드백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프로젝트를 더 이상 네. 진행하지 않거나 네. 또 확장하는 그런 말씀,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지금 정용배님께서 원격 환경에서의 화상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지 또 리더의 역할이 어떨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 저희도 사실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화상회의를 하면 저희도 이제 화상회의를 그 지역에 있는 분이 아니라 뭐 셴젠하고 서울하고 샌프란시스코 그렇죠. 있다든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 DC하고 있는데 시간도 다르고 일하는 집중하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회의를 할 때 먼저 준비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 회의의 목적과 왜 하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의사결정하는지를 먼저 준비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약간 비인간적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준비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몸짓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고민하는 표정 이런 것들 듣고 다른 제안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예외로 하고 이 회의의 커뮤니케이션에 최대한 팀원들이 한마디라도 할 수 있고 자기 의사를 얘기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먼저 준비해서 얘기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사전에 공유하라고 하죠. 근데 만약 여기서 안 한다 그러면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떤 이슈도 제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기회를 조금 더 네. 낮게 주는 거죠. 예. 네. 저희가 긴 시간 참여를 해주셨고요. 아마 100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저희가 아마 여러 경로로 이 동영상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토크 IT 플랫폼에서 다시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또 필요하시다면 저나 권영애 대표님 또 신수정 리더님 다 컨택이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세미나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또 다음번 세미나로 또 신수정 리더님이 말씀 주신 대로 여러 컨텐츠를 가지고 인스파이어 리더십에 참여하는 분들의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